반갑습니다. 에덴 액션. AOS 같은 게임에서도 이렇게 HP가 줄어드는 이펙트를 볼 수 있어요. 궁수의 전설에서도 역시 데미지를 입었을 때 피통이 줄어드는 이런 이펙트가 나타나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 HP바의 데미지 이펙트를 구현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하이어로키 창을 좀 정리하고 앞 영상에서 플레이어의 HP바를 추가한 것처럼 이 오리에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쪽 카드를 클릭해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에넘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오리와 캔버스를 넣고, 캔버스에는 슬라이더를 추가해서 적당한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색깔도 넣고, 에너미 HP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슬라이더가 오리와 함께 이동하도록 했어요. 에너미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슬라이더가 있는 캔버스를 막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하고, 감자에 맞으면 현재 HP가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포테이토라는 태그를 붙여줬어요. 플레이를 하니 중력 때문에 오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앞에서 조절했던 HP바 위치를 다시 조절하게 됐어요. 우리의 에너미 컨트롤 스크립트를 넣고 캔버스까지 연결해서 플레이. 감자에 맞을 때마다 HP가 상했던 것처럼 팍팍 줄어들죠. 팍팍 줄어드는 건 선형 보관 함수를 써서 부드럽게 줄도록 수정해줬어요. 자, 이제 피통이 줄어드는 이펙트를 넣기 위해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배경 색깔과 추가한 슬라이더의 색을 조금 수정하고, 여백도 좀 없애주고, 오리가 감자를 맞으면 먼저 앞쪽 HP바가 이렇게 깎인 후에 이펙트인 뒤쪽 HP바가 이렇게 원래 HP바를 따라가면 되겠죠. 앞에서 현재 HP를 깎던 부분을 HP바 스크립트의 데미지 함수를 호출하도록 변경하고, 이 함수가 불리면 현재 HP를 깎게 합니다. 조금 후에 이펙트인 뒤쪽 HP 슬라이더가 움직이도록 인보크 함수로 0.5초 후에 플래그를 변경했어요. 0.5초 후에 뒤쪽 HP바가 움직이는지 일단 확인. 처음 한 번만 동작하고 그 다음은 동작을 안 하네요. 그 다음번 히트 때에도 0.5초 후에 뒤쪽 HP바가 움직이도록, 앞쪽 HP바와 뒤쪽 HP바가 가까워지면 플래그를 초기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HP바는 원래 앞에 HP바와 같은 위치로 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잘 구현된 것 같죠? 데미지 수치를 변경해서 속이 시원하게 깎이는 것도 한번 구경하고, 자잘하게 깎이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코드 구현 방식은 사실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방법, 여러 형태로 코드를 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편 몬스터 AI 영상에서 또 봅시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